남해 바다 전역에 일주일째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양식어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고수온은 한동안 더 유지될 전망이어서 양식 어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두리 양식장 밀집 지역인 경남 통영 앞바다입니다. 조피볼락과 참돔 등 50만 마리를 키우는 이 양식장은 불과 일주일 사이 치어 등 7만 마리를 잃었습니다. 하루 두 차례 물고기 폐사체를 수거한 뒤 양식장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의료 폐사가 많이 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수요 소비가 감소가 되고 물가 하락에다가 고금리에 한 3중고 4중고로 의료 양식이 힘든데. 직접 확인해 본 바다의 수온은 29도를 넘어 30도에 가깝습니다. 태풍이 잠시 지나간 뒤에도 수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식어는 수온이 28도를 넘으면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류들도 수심 1m 정도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르는 수온을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물고기 집단 폐사를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주일째 고수온이 이어지며 양식어가 집단 폐사하는 경남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통영과 거제, 고성, 남해 등에서 284만 마리가 폐사하면서 경남도에서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에서는 시군하고 합심해서 업이나 같이 잘 고수온을 대응하겠고 향후 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고수온으로 양식 어류 1,460여 마리가 폐사해 2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고수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KN은 김동환입니다.